팝콘 PD.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앞으로 좀비고의 할로윈 이벤트는 없다고 합니다. 아, 그때는 몰랐지. 이 카메라 대가리가 한 말이 농담이 아니고 진심이었을 줄. 해당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3일 업데이트 공지를 기다리며 깜짝 놀랐습니다. 공지 작성을 위해 우드드롬님이 카페에 방문할 것은 당연히 예상했지만 어썸피자님 또한 카페에 방문해 있는 상태였거든요. 혹여나 심각한 소식을 전해주실까 긴장하던 찰나 우드드롬님의 공지글이 올라왔습니다. 새로운 리부트에 대한 개발 소식과 앞으로 할로윈을 주제로 한 콘텐츠는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는 공지글이요. 우드드롬님의 글을 요약하자면 할로윈이 유저 여러분께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 알지만 현재 좀비고팀 규모로는 할로윈까지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지금 좀비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리부트이며 할로윈 이벤트가 제공해줬던 즐거움은 앞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엔 좀비고의 업데이트 양이 적어 보이지만 타 게임과 비교해보고 좀비고 팀의 인원을 고려해봤을 때 엔주년, 할로윈, 크리스마스, 설날, 추석을 매년 챙기며 스토리 모드를 비롯한 기타 이벤트 모드들을 내는 것은 꽤 빠듯한 일정입니다. 그렇기에 조금만 일정이 꼬여도 모든 업데이트가 줄줄이 밀리게 되는 것이죠. 우드드롬님이 좀비고의 새로운 PD가 되시고 좀비고가 스토리 모드를 리부트한다고 했을 때 할로윈은 안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좀비고 유튜버이기 이전에 좀비고를 즐기는 유저로서 이번 기회를 통해 어썸피스에게 크게 실망한 이유는 단순히 할로윈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할로윈을 하지 않을 것이면서 그 사실을 유저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점. 저번주에 할로윈 관련 소식으로 모든 좀비고 커뮤니티가 떠들썩했을 때 그 여론을 어썸피스가 무시한 점. 그리고 여론이 최악에 달한 이번 주가 돼서야 할로윈에 대해 언급한 점입니다. 만약 할로윈에 대한 언급이 단 몇 주만 빨랐더라면 유저들이 이렇게 크게 실망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어썸피스의 소통 방식에 대해 저 또한 많은 실망을 하고 있고 좀비고 커뮤니티를 돌며 유저들의 의견도 살피고 다시 어썸피스 운영자분들의 글을 살펴볼 때 어썸피스가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는 소통이 아닌 즐거움과 재미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유저들이 더 좀비고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둔 채 소통은 리부트한 다음에 소통은 좀비고의 근간부터 다시 쌓은 다음에 그것들이 반복되며 유저들이 어썸피스에게 기대가 아닌 불신과 실망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유저들이 올해 좀비고를 재밌게 즐겨주길 원해서 리부트를 비롯해 좀비고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신다면 그 과정에서 유저들이 어썸피스에 실망해서 어썸피스라는 회사의 운영 방식을 믿지 못해서 좀비고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소통을 우선시하는 그런 게임사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게임이 재미없어서가 아닌 게임사를 믿지 못해서 더 이상 그 게임에 시간과 돈을 쓰지 않는 것만큼 슬픈 게 또 어디 있을까요? 마음 편히 좀비고를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